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핏으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부르셔서 예배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리고 부르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성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시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소나 양이나 새 같은 짐승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시작은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회막 앞에 모세가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교회를 통해 부르십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2절을 보면 제사를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 드리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는 생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풍성한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번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흠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는 하나님께 재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의 목적을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사자가 회막 앞에서 직접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막이란 사실을 제사자가 몸소 체험하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가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흠 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마무리는 드려진 제물을 전부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